로블록스 킹피스 드디어 이 게임이 업데이트했다고 합니다. 킹피스 일 잘해요. 업데이트 자주 해요. 라는 의견이 많은데 내가 봤을 때는 업데이트 6초만 하고 정작 업데이트는 정말 오랜만이거든? 용룡 리메이크 이거 거의 한 달 전부터 떡밥 나왔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 시점에야 드디어 업데이트했습니다. 이번 업데이트를 보면서 느낀 건데 킹피스는 업데이트 주기가 굉장히 긴 대신에 뭐가 좀 굉장히 많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도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으니까는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용룡 리메이크, 새로 나온 섬과 보스, 신규 코드, 새로운 스킬, 말년 확장, 그리고 새로운 열매까지 유저들이 몇 달간 기다린 이번 킹피스 업데이트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? 일단 먼저 가장 큰 변화 두 가지. 용 스킬들을 이제 변신 안 하고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 이게 무슨 상관이냐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용은 여태까지 변신 안 하면은 스킬을 못 사용했어요. 근데 이게 용 변신하는 게 나사가 좀 빠졌었거든? 나는 용 처음 쓸 때 도자법 이상해가지고 물에 빠져서 죽은 적 많아요. 이거는 나만 그런가? 아무튼 변신 안 해도 스킬 쓴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거. 그리고 이제 용룡도 다른 공룡처럼 셈을 주고 색깔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이게 원래는 공룡 계열의 열매만 색 변경이 가능했거든요. 이제는 뭐 용도 공룡 판정인가? 바뀐 스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봤을 땐 이거 킹피스 운영자가 피곤을 통기 팬이야. 그 유명한 하나 있잖아. 회전회오리. 회전회오리! 그런데 이번에 바뀐 스킬이 회전회오리! 용이 회전하고 나서 회오리가 생기잖아. 이게 진정 회전회오리지. 그 이후의 스킬들은 딱히 바뀐 건 모르겠습니다. 스킬이 뭔가 크게 바뀐 건 없고요. 약간 리메이크라기보다는 비주얼 리워크의 구조도 맞는 것 같습니다. 킹피스에는 총 5가지 주먹 스타일이 있습니다. 기본 주먹, 프랑키복싱, 검은 다리, 어인 공수도 용조권.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여섯 번째 스킬이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스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동기가 무려 2개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용조권이나 뭐 어인 공수도 이런 것보다는 많이 쓰이지 않을까. 이걸 얻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. 이 문제는 구매 비용이 350만 벨이라 가지고 부족하신 분들은 돈을 모으고 나서 가시는 걸 추천할게요.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온 열매 공룡 계열 브라키오사우루스인가? 그 맨에 보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. 약간 기린을 공룡으로 만들면 이런 느낌일까? 그런 거. 그게 이제 열매로 나왔는데 약간 나사가 하나 아니 나사가 좀 많이 빠져있어요. 정말 상상 이상의 신박한 쓰레기라 가지고 좀 놀랐습니다. 일단은 만렙. 원래 만렙이 3000레벨에서 이번에 3100레벨로 바뀌었습니다. 에이 꼬작 100레벨 올랐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이게 스탯 몇 백을 더 찍을 수 있는 거라 가지고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. 그리고 새로운 섬 3025레벨인가? 그런데 위치는 이제 신세계 스폰에서 왼쪽 대각선으로 한 요쯤 가면은 있고요. 이 섬에 새로운 보스들도 있다는데 아직은 이게 제가 소환 방법을 몰라가지고 내 영상에는 못 넣었습니다. 문제라고 하면은 여기 퀘스트 레벨 제한이 3075레벨이라 가지고 이 퀘스트를 할 때쯤에는 만렙을 거의 다 찍었다는 거. 사실 이게 코드는 영상 안 넣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요청이 워낙 많더라고요. 지금 보이시는 게 사용이 가능한 코드입니다. 이번에 새로 나온 코드랑 이전부터 있던 코드가 섞여 있으니까는 한 번씩 사용하시는 걸 추천할게요. 이번 업데이트 평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게 용룡열매 리메이크인데 사실상 이게 큰 변화가 있는 거는 회전회오리 말고는 약간 별게 없어가지고 아쉽긴 합니다. 회전회오리!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.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. 업데이트 몇 달 전부터 유튜브에서 킹피스 용룡열매가 리메이크가 된다고 뿌슝뿌슝뿌슝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기대를 안 해요. 그런데 개발자도 사람이다. 그래도 뭐 다른 업데이트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아 그 열매가 쓰레기라고요? 솔직히 말하면은 신규 열매가 벨붕인 것보다는 약간 쓰레기인 게 나아. 벨붕이면 그걸 또 얻어야 되잖아.